할렐루야. 아시겠지만은 제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큰 딸은 작년에 집을 나갔고, 둘째 딸은 올해 집을 떠났고, 이제 셋째만 있는데, 셋째가 사실은 16살, 이제 딱 티네이저인데, 사실은 이제 집에 뭐 티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하고 이제 아내만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멋쩍은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 딸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사원을 훔쳐서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그렇게 해요. You guys are so cheesy. 저 이렇게 치즈를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 꼭 그 치즈 같네요. 그 치즈가 사실 좀 느끼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의역하면은 느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그러는데, 아 종종은 아니고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 아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치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이 안 되면 그냥 주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올해 2013년도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자. 10개월 동안 정말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표를 내건 이유는 그냥 뭐 멋진 캐치프레이즈 해가지고 하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아주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제 요셉 시리즈가 끝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사실 한 두 달 남짓 남은 올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인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43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올해 첫 주일날 제가 비슷한 제목으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난 10개월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인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변하지 않아가고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 어떠한 모습이 있었나,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누기 원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럼 내가 1월달 첫 번째 주에 설교가 뭐였지 하고 저도 봤더니 보기 전까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듣다가 저 얘기 들었는데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세해서 광명 찾고 이 이야기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저의 친구 두 그룹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었고 또 대학교 때 만난 친구. 대학교 때 만난 친구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나성 영락교회 다닐 때 만난 친구들입니다.
일곱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와서 1학년 때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정말 철이 없고 짓궂게 놀았는지 한 번은 저희 선배가 저희들 노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정말 기억나세요? 동물들 같으냐.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냥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물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 디, 물, 엠, 이제 복수, 스 해가지고 DMS라는 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일곱 명이 여섯 명은 목사, 선교사, 또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한 명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믿음 좋은 집사입니다. 여섯 명 가운데 여러분 두 분은 잘 아세요. 한 명은 얼마 전까지 한 3년 전까지 배달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김성민 목사,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번 저 1박 2일 강사로 왔던 그 김도현 교수가 그 7명 중에 두 사람이고 저까지 세 명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저희들이 동물같이 놀았다는 것. 금요일이 되면 사실 저희들에게는 대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요일 되면 당연히 응당히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도 좋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끝나면 집에 안 가고 함께 노는 것. 우리가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뭐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주로 많이 가던 곳이 기억나세요? 데니스였습니다. 데니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그냥 밤새 새벽 1시, 2시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 웨이트레스들이 굉장히 저희 묘했을 거예요. 커피 그렇게 마시고 앉아있다 가면서 팁이라고는 그냥 뭐 주는지 안 주는지 그냥 놓고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데니스에 가서 밤 이렇게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그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12학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10학년 때, 한국말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와서 사실 저도 ESL을 1년 정도 했습니다. 뭐 영어를 모르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루는 저희 ESL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why don't you make a Korean club? 그때 한 2천 명 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2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저는 또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Korean club 만드는 것까지 다 좋았는데 만들고 나니까는 재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회장이 돼야죠. 당연히 제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남가주 총고등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학교마다 뭘 하냐면은 무도회를 해요. 무도회. 말이 무도회지 댄스 파티. 그래서 이제 그 입장료 받으면은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뭐 행사하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매 주말마다 12학년 때 댄스 파티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잘 추는 춤이 무엇인가? 제가 잘 추는 춤은 막춤입니다. 막춤. 근데 막춤을 또 보면 그때는 디스코라고 그랬어요. 디스코는 아시죠? 막 하다가 한번 짝질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디스코가 됩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함께 댄스 파티 끝나면 한 10시, 11시 되면 그때도 데니스 갔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새벽 1시, 2시까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김성민 목사라든지 또 김도현 박사, 그 외에도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제가 있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가? 두 모임의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있을 때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막 만나서 예수를 다 대학교에 따라서 만났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곱 명 중에 두 명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댄스 파티 끝나고 갔던 친구들.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는 이 친구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도 수다 떨기 시작하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새벽 1시, 2시까지 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의 만남 가운데는 다른 게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만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의 나눔 가운데는 우리가 만나서 경험한 예수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믿음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가 다 승리하고 좋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일곱 명의 친구들 가운데 두 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여섯 명이 목사고 선교사고 교수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사실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또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우리가 놀렸었어요. 장가를 잘 가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재벌이에요. 한국 가서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낙하산 돼서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시험에 빠집니다. 한국 문화 가운데서 술집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야기, 또 자녀들의 이야기. 그 친구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힘들어하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때 만난 우리 친구들의 그 만남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화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아마 우리가 힘써 모일 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희소 가치의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인가? 왜 교회에서 만남이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가 해봅니다. 예배수세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인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교회의 모습들이 지역교회들의 열매가 같지 않을까라는 자문을 저희들에게 해봅니다. 왜 그럴까? 초대교회의 모습과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 사실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 힘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의 대상이 되는 무리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종종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정체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감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더해졌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 왜 사회에서 우리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시작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무서움의 바탕이 된 감정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현상,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경험했을 때 가졌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두려움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awe, 영어가 이제 awe입니다. awe, 그렇죠? 경이로움, 놀라움, 그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awe라는 단어를 awe한데 awe,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와. 와예요, 와. 정말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왜 사람들에게, 사람들마다 이러한 놀라움의 감정이 생겼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이 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장부터도 나오죠.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 그러나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 행동을, 사실 우리는 그런 행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3년간 정말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변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서서, 아마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곳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회개는 정말 그냥 내가 감정으로 아 잘못했다, 절대 아닙니다. 찔림이 있을 때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그 무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2장 말씀을 종합해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무엇을 했었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의 열매로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와 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복음을 듣고 모여있죠.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어떻게 보면 오늘 모이기 힘쓰는 공동체의 제목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혼탁해서 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에 대한 말씀 제가 잠깐 드리고 우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기사와 이적은 정말 표적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은 표적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표적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표적이 목적이신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예수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목적,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기사와 이적을 쫓아다니시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을, 이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한 예가 사도행전 3장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형성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새로운 무리예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침이 있을 때, 그들이 와 하고 경이로움이 있을 때 또 다른 기사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3장에 가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 내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준다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그 자체는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해가지고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동반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다른 예는 뭐냐면, 수예배 시간 때마다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하시는 것 같이 오병이어,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사람을 다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였나 잘 모르겠어요. 뜨거웠으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인지, 현재 말씀드렸지 뭐 광주리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경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와,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억지로 힘으로 예수를 그들의 임금 삼기 원합니다. 이 사람 정도면은,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로마에서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구나 하면서 예수를 억지로 힘으로 임금 만들기 원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러.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로 죽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를 왕대라 하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하면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기사와 이적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기 원한다면, 기사의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 하죠. 예수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만 받으면 안 돼요. 그 이사 기적을 행하고 예수께서 산으로 가신 것 같이 그 하는 사람들도 군중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포인트는 기사의 이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긴가 아닌가 분별하기 원하듯이 교회에서 이러한 기사 이적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힘든 것이 뭐냐면 기사 이적을 어떤 동물의 목소리로, 뒹구는 거로, 소리 지르는 것으로 한다면은 교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영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사 이적은 복음의 증거로서 복음의 능력을 외쳐줬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의 초림으로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좀 불안해져요. 어이, 나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항상 천국만 얘기하게 되고 항상 이 세상은 나쁘다 더럽다 다 놓아라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으로 예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세대는 그 세대마다 예수께서 우리 세대 오실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때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화형으로 죽어도 사제에 찢어 죽여도 가능했던 거예요. 왜? 예수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할 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냐. 어떻게 동족이, 같은 동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아마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올해 두 달 남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예수님 안 오신다는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남겨놓고 정말 주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이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은 그래서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사실 42절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떡을 뗐고 집에서도 떡을 뗐고 이 떡을 떼는 모습은 성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만날 때마다 사실 떡을 뗐다는 것 사실 우리 개신교가 이런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교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이나 열 번이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 신교, 우리 개신교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해요. 사실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뭔가를 루스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그러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본문의 44절, 45절의 모습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현실에서 날마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인데 저희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44,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왜 오늘날은 없을까? 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왜 나눠가질 수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산주의들 그렇게 했었죠. 네,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하게 행하시고 가능케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원리는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오래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일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은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 2장 이 모습의 연장선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나눠가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따라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판 것은 100% 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이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달라요. 팔기는 팔았는데 그렇죠? 다 안 가져옵니다.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왜 남겨두었을까? 왜 그 일을 했을까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삽비라가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고백했더라면은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남편과 함께 속였을 때 그가 죽는 모습.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원할 때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셨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때 모인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던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덜 가져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을 하게 하자. 아무리 성령께서 좋게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의도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자진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일이에요. 누구의 희미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헌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향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조차까지도 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희가 속했던 단체가 OMF라는 선교단체였는데 OMF라는 선교단체의 재정 시스템은 풀링 시스템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풀링은 뭐냐면은 4명의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은 각 사람이 기도하여서 서포트를 레이즈하게 되면은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한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 싱글이 필요한 돈과 커플이 필요한 돈과 그 재정과 또 자녀가 하나, 둘, 셋 다를 수,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같이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 이 시스템을 언제 도입하냐면 거의 한 140년에 도입했습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분께서 1865년에 우리 성교단체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게 악용이 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재정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저 풀링에서 돈이 나오는데 사실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은 우리 필요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1,000불이 필요한데 2,000불이 들어와요 헌금이. 그러면은 그걸 같이 집어넣고 1,000불만 가져가고 1,000불은 나눠 쓰고 그런 의도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기도를 하나하나하나 300불 레이즈 하나 500불 하나 나 가져가는 것 똑같은데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병폐가 뭐였냐면은 내가 500불이 필요한데
300불 레이즈에서 집어넣어도 500불이 나오고 1000불을 레이즈에서 집어넣어도 500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왜 1000불을 집어넣어? 300불을 집어넣지. 그리고 700불은 내가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그 모습이 없습니다.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원리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고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2013년도 표어를 모이게 힘쓰자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그냥 그럴싸한 구호로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가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모든 구역 모임들, 성계 모임들을 정말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형성했는데 열심을 내어서 함께 모여야, 함께 하여야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좋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닌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힘써 모여야 됩니다. 모이게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더욱 모일 때에 우리들 간에 교제가 있을 것이고 교제가 있을 때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남은 두 달의 201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모이게 힘쓰자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두 달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 함께 모이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